밀락 수변 공원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영구는 공연과 행사를 마련해서 술은 없더라도 놀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바꾸는 등 상권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현재 주변 상권 어떤 모습일까요? 현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한 달. 본격적인 피서철에 들어섰지만 한적하기까지 합니다. 밤마다 빽빽하게 들어찼던 구름 인파는 더 이상 볼수 없고 매일 새벽 수십 톤씩 나오던 쓰레기도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바로 근처 광안리 해수욕장과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포장 음식을 주로 팔던 상가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회센터 두곳중한 곳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수변공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회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족관에 아직 물이 차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 장사를 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인들이 장사를 접고 모두 나간 상태입니다. 남은 일부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금주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 주말에 오면 식비 먹어야 되겠나? 장사가 더 강하게 쓰지. 볼 수 있는 그 환경도 안 되고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다 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금 기간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금주구역 지정 시점을 전후로 주말 하루 만 명에 가까웠던 방문객은 하루 7천, 5천 명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주 조치를 반기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친수 공간이 됐다는 겁니다. 주치소란, 쓰레기, 악취에 몸살을 앓아온 주민들이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환경은 좋아지고 산책하기도 좋은데 옆에 상인분들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너무 우울해 계시고 힘도 없어 보이고. 수영구는 조례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주민 의견 수렴도 거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클래식, 버스킹 공연과 플리마켓 같은 상권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플래시음악회가 10월까지 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 뭐 내년에도 지금 올해 하듯이 플리마켓을 하거나 뭐 정기 공연을 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야외 음주공원은 이제 밤마다 정취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술을 대신할 즐길 거리가 부족한 점은 방문객 급감으로 이어져 지역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의 새로운 변신은 금주 조치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